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애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면서 계속 이제 좀 다른 일 때문에 못 찍다가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제가 한 오징어 낚시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경험했던 애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 오랜 시간 동안 오징어 낚시하면서, 깨달았던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항별로 이 애기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공유했던 자, 요거 후쿠지마 애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요런 이제 요거는 이제 리얼 칼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고기를 닮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한요네 종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정갱이, 예, 정갱이. 요거는 이제 정어리. 요거는 뭐 그냥 그 수초 사이에 사는 뭐 그런 이제 생선들. 요것도 이제 정어리 테이프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애기들은 언제 쓰시면 좋은가 하면은 굉장히 물이 맑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물이 맑을 때. 그리고 수면에 이렇게 낚시하러 가다 보면은 이제 뭐 학꽁치나 정갱이나 이런 이제 그 베이트들, 미끼 생선들이 물에서 노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이게 정갱이가 많다 이러면 정갱이를 쓰시면 되고 정어리가 앞에 많이 도와다닌다 이러면 이제 정어리 쓰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하시는 곳에 미끼 상태를 보시고, 그러니까 미끼가 어떤 미끼가 많이 돌아다니는지 보시고, 이거 리얼 칼라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물이 맑은 날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쓰실 때는 이렇게 이제 은색 칼라 쓰시면 또 이게 잘 먹습니다. 일단은 요 리얼 칼라들은 맑은 날, 그리고 오징어가 따라는 노는데 이게 애기에 올라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애깅을 할때 보면 오징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막 뒤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이제 이게 애기가 있으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물려고 따라오다가 그냥 이렇게 후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쓰시던 애기를 빨리 떼버리고 그 이제 걔가 멀리 도망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얼 칼라 애기를 걔가 머물렀던 곳에서 한 5m에서 한 10m 더 뒤에 던지셔가지고 얘를 이제 애깅을 하시면 걔가 분명히 뭡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쓰시다가 애기가 따라왔다가 안 물면 리얼 칼라로 바꾸시고 또 어떨 때또안 무는가 하면은 이렇게 너무 큰 애기 요거 지금 이제 4호 애기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4호 애기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오징어가 못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애기 크기를 극단적으로 낮추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호 애기거든요. 2.5호. 네, 2.5호. 2.5호 애기를 쓰시면 되니까 이게 큰 애기로 하는데 못 물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가 너무 큰 미끼이기 때문에 못 따라와서 못 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애기를 빨리 이제 클립으로 바꿔서 이렇게 후진했던 오징어 앞쪽에 이제 캐스팅 하시면 또 뭡니다. 그러니까 리얼 칼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바꾸시든지 이렇게 하면 잡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2호는 한 6cm 정도. 지금 요거 같이 이제 2.5호 같은 경우에는 7.5cm, 3호는 9cm, 3.5호는 10.5cm,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에는 1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거든요. 약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렇게 좀 작은 애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늬 오징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2.5호나 3호 시즌 초반에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즌 중반부터는 3호, 3.5호를 쓰시면 좋고, 이제 막 절정으로 산란철이 진짜 가까웠을 때, 막 무늬오징어가 막 엄청 커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3.5호나 4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지금 내가 어떤 시즌에서 어떻게 낚시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먼저 오신 조사님들이 잡은 무늬오징어가 막 몸통이 3cm가 넘어가고 막 좀 크다 이러면 3.5, 4호를 쓰셔도 돼요. 근데 주변에 한번 여쭤보세요. 아, 요즘 오징어가 어떤 사이즈가 잡힙니까? 이러면 뭐 조맣한 감자급, 고구마급 잡힌다 이러면 2.5, 3호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무급 큰 거 잡힌다 이러면 3.5나 4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히는 무늬오징어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하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애기를 사실 때 보면은 요게 이제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타입이 있어요. 이게 베이직이냐, 뭐 쉘로우냐, 뭐 슈퍼 쉘로우냐, 아니면 딥이냐. 이게 이제 침강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직은 1m 깔았는데 보통 3-4초 걸립니다. 쉘로우는 한 4-6초, 슈퍼 쉘로우는 7-10초, 딥은 뭐 한 1-2초면 이렇게 1m를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늬오징어를 잡으시는 고기, 그러니까 위치에 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종류를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쉘로우로 시작합니다. 쉘로우. 근데 이게 조구사들, 그러니까 야마시타 빼놓고는 뭐 이렇게 다른 회사도 뭐 괜찮은 회사도 뭐 찌리겐이나 뭐 듀엘이나 이런 회사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침강 속도가 약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건 알리에서 산 애기입니다. 알리에서 산 애기인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샀을 때 이게 노마리라고 적혀 있어요. 노마리라고 적혀 있는데 거의 뭐 딥 수준으로 빨리 좀 깔아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게 보시면 드릴로 이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두 개. 그래서 납을 좀 떼낸 거예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납을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베이직이 됩니다. 베이직이. 이제 깔았는데 보통 한 4초 정도 걸려요. 요거는 1m 깔았는데 4초. 근데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그곳이 만약에 이제 밑에 수초가 많고 여가 많고 좀 수심이 좀 낮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쉘로우나 슈퍼 쉘로우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게를 더할 수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쉘로우나 아니면 이게 딥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서 끼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애기를 쉘로우나 딥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도록, 이게 수심의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베이직, 쉘로우, 슈퍼 쉘로우, 딥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그 애기에 앞에 이제 싱커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쉘로우, 뭐 슈퍼 쉘로우 같은 뭐 SS 이렇게 약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야마시타 애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좀 이제 저가 애기는 그런 게 안 쓰일 수 있으니까 요 배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사인펜으로 뭐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되고, 지금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요거는 아 요렇게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껍데기에는 다 써져 있는데 애기에는 이제 안 쓰여진 애기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다른데, 이 색깔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맑은 날 있잖아요. 해가 쨍쨍 있고 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이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애기가 이제 속지와 거지가 있는데, 속지 이게 안쪽하고 이 바깥쪽 색깔이 이제 두 개가 다른 애기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제대로 만든 애기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맑은 날은 안에 이제 홀로그램이나 아니면 은색, 금색 안쪽이 은금 홀로그램 있는 거를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겉지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무라입니다. 케이무라. 케이무라를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리얼 칼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날이 맑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무조건 야광이 들어가 있는 게 잘 먹습니다. 야광이. 지금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전체 바디가 다 야광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그냥 다 야광이에요. 그냥 이제 어두우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완전히 밤에는, 그러니까 달이 없는 밤, 완전 깜깜한 밤에는 이런 거 잘 먹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알리에서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샀어요. 근데 이걸로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마시타 액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야마시타 요게 싱크를 제가 니퍼로 다 깎아냈거든요. 이거를 이제 슈퍼쉘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래도 무늬 오징어가 이거 이제 야광을 찾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천천히 깔아 앉아서 천천히 깔아 앉게 해가지고 무늬 오징어가 쉽게 찾고 빨리 다가와서 이걸 물 수 있도록 제가 싱크를 좀 잘라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야광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쓰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라색인데 요 옆면이 야광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옆면이 야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야간이나 해 뜰 때, 해질 때, 요때 피딩 타임에 쓰시면 잘 묵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을 이제 머금고 있는 케이무라, 요것도 이제 케이무라, 요것도 케이무라인데 케이무라가 사실은 잘 물어요. 그래서 케이무라를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천후로 사실 쓸 수 있는 게 속지가 이제 금색으로 된 거. 금색이나 은색으로 된 속지는 진짜 전천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으로 돼 있죠. 금. 요거는 이제 은으로 돼 있고. 예. 요렇게 이제 안에 속지가 이제 금이나 은으로 돼 있는 거는 뭐 전천후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나나. 바나나인데 노란 색깔. 요게 참 저는 진짜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낮에도 이게 이제 어필 컬러거든요. 어필 컬러. 그러니까 형광색이죠. 형광색. 형광색이라서 얘가 이제 어필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요 옆에 이제 야광이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밤이나 낮이나 뭐 그냥 뭐 주야광으로 잘 이렇게 먹히는 색깔이 요 노란색이다.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두 종류들이 빨간 색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간 색깔. 그래서 빨간 색깔 계열. 요게 이제 주황. 여기 주황 있죠? 주황, 이제 뭐, 오렌지,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요거, 뭐, 핑크.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애기 중에는 무조건 붉은 색깔 계열의, 애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붉은 색깔 이 애기는 뭐, 물이 조금 탁할 때도 잘 먹고요. 물이 맑을 때도 잘 먹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꼭 추천하는 거는 야광이 들어가 있는 거를 꼭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리얼 컬러.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계통, 그 다음에 케이무라.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기본적인 애깅은 즐기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2.5호부터 4호까지는 아니더라도 3.5호까지는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베이직 타입, 쉘로우 타입, 뭐 슈퍼 쉘로우 타입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게 애기 앞에다가 끼우는 마스크 하나 사셔가지고 상황별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애기 앞에 이제 여기 보시면 클립을 하나 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클립을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클립. 예. 상황별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애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직결을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클립을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애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클립 뭐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클립 뭐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그리고 쇼크 리더를 꼭 쓰시면 좋습니다. 쇼크 리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5 원줄을 쓰거든요.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0.6호도 쓰세요. 그래서 0.6호에 쇼크 리더 0.6호를 쓰시거나 아니면 08에 08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막 그 무늬 오징어가 예민할 때는 얘들이 줄을 탑니다. 그러니까 줄을 보고 이렇게 안 올라타요. 그러니까 꼭 쇼크리드를 쓰시고 쇼크리드를 얇게 쓰면 얇게 쓸수록 얘들이 의심 없이 더 확 무니까요. 쇼크리더는 꼭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애기 선택에 관한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무늬 오징어를 잡으시면서 이렇게 획득했던 그런 노하우들 좀 알려주시면
신청자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